저는 주일 낮에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계시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게 그만큼 이 복음이 풍성하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는 전체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딱 줄이면 딱 십자가와 십자가. 네, 그게요. 십자가와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에 십자 예수 죽을 때,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설교 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의 교회와 평안 속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 받아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집중자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런 근신하며 기도하며 이름과 등불과 예복을 준비하여서 그날의 부끄럼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랑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지가 없도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연합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마스크 두 장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적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가실 때에는 저희 아버지 있는 교회에서 또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셔서 받아 나가실 때에 또 받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물질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다 데려와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이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다는 것만. 네. 네, 감사합니다.